안녕하세요. 클래식 명곡의 향기 진행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일엽입니다. 올 한 해도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또 마지막 12월이 되었네요. 지난 1년간도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정말 고생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연주되는 곡들, 주옥 같은 명곡들이고 우리 주님의 벌스데이를 크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보내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상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요한 세베스찬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비발디 사계의 겨울, 구노의 로메오와 줄리엣, 헨델의 메시아, 베이토벤의 합창 교향곡 등 7개의 작품이고 첫 곡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작품 번호 248번입니다. 독일 태생의 바하가 작곡한 오라토리오는 1734년 작곡된 6부작의 칸타타로 성서 찬송가의 자유시를 곁들여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노래한 대곡으로 마태 요한의 순환곡과 B단조 미사곡과 함께 그의 4대 종교 명작으로 꼽힙니다. 6곡 중 첫 곡인데 크리스마스에 알맞게 표현이 밝고 패러디가 많고 바로크 트럼펫 등의 금관악기와 바로크 목관악기, 스트링 오케스트라, 각 솔로 독창자들의 다양한 음악이 펼쳐집니다. 전곡은 2시간이 넘는 대작이지만 오늘은 첫째 곡입니다. 몬테베르디의 콰이어와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트와 앙상블의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7분 30초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밝고 활기 있으며 품위가 느껴지는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차르트의 알렐루야인데요. 1773년에 이탈리아에 간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교회음악에 비해 이탈리아 교회음악이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 기교적으로 훨씬 세련됨을 보고 화려한 콜로라추라 기교를 돋보이게 하는 모테트를 작곡합니다. 이 작품이 엑술타테 유빌라테라는 기뻐하라 환호하라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마지막 곡이 알렐루야이고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는 테아티노 수도회 미사에서 초연되었고 두 개의 아리아와 독백인 레시타티보 그리고 마지막 곡인 알렐루야이죠. 많이 사랑받는 곡이고 화려한 성악적 기교가 요구되는 곡이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많이 연주됩니다. 콜라추로 소프라노인 세실리아 발톨리의 음성으로 모차르트 알렐루야를 2분 30초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화사하며 화려한 기술의 아름다운 감동적 노래이죠. 세실리아 바르톨리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발디 사계 겨울인데요. 봄, 여름, 가을 이미 지난 방송에서 들려드렸고 오늘 이 겨울도 겨울의 풍경을 음악으로 많이 다양하게 표현한 표제음악입니다. 1678년에서 1741년까지 활동한 이탈리 작곡가 비발디는 바로코 시대의 이탈리아 음악을 전 유럽에 확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수많은 클래식 명곡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비발디 사계는 역시 사계절의 변화를 음악으로 탁월하게 묘사 표현한 탁월성 때문일까요? 아주 멋진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오늘 겨울 1악장은 차가운 눈 속에 얼어붙어 떨고 격심한 무서운 바람, 발을 구르고 이가 덜덜 떨림을 묘사했고 2악장은 따뜻한 방안 불을 쬐며 포근한 시간을 보냄을 묘사, 귀에 많이 익은 멜로디가 전개되고요. 3악장에서는 얼음 위를 걸으며 조심조심 걷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 걷지만 겨울은 이렇게 기쁨을 준다는 곡입니다. 이 곡도 크리스마스 계절이 추울 때에 이어서인지 이 겨울음악도 크리스마스 계절에 정말 많이 연주되는 곡이죠. 비발디 사계 겨울을 한국의 국제적 수준급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인 클라라 주미강과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오케스트라 연주로 9분 34초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춥지만 겨울도 즐겁고 기쁘다를 표현하는 비발디 사계의 겨울이었습니다. 다음 곡으로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리에타인데요. 1867년에 초연하여 파우스트와 같이 대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샤를 구노는 1818년에서 1893년에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이고 프랑스 최고 음악 명문인 파리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로마 대상 획득으로 로마에 유학했으며 유학 중에는 신학에도 관심을 나타내며 교회 음악도 연구하여 그 유명한 장엄 미사를 발표했습니다. 구노의 작품은 서정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장엄함을 가지며 높은 품위와 아름다운 시정이 흐릅니다. 대표작으로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오라토리오, 세레나데, 아베마리아 등의 많은 작품을 남겼죠.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아리에타를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였던 마리아 칼라스와 프랑스 라디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3분 30초간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말 영혼을 흔들며 신금을 울리는 마리아 칼라스의 줄리엣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렐리 크리스마스 콘첼토 8번 파스토랄레라는 곡인데요. 코렐리는 1653년에서 1713년에 활동한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이고 바로크 시대에 가장 유명하던 음악가입니다. 그의 기악곡들은 화성적 정교함과 세련된 스타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바하와 헨델에게도 지대한 음악적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 들으실 파스토랄레는 크리스마스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의 곡으로 성탄 양치기들의 음악인 파스토랄레 때문에 주로 성탄절에 연주되었다 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곡을 많은 교회들 또 일반 음악회에서도 많이 연주하던 기억이 나네요. 코렐리 크리스마스 협주곡 8번의 파스토랄레를 소나토 다 치에사 챔버 앙상블의 연주로 4분 26초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성탄에 전원의 양치기들의 모습이 연상되셨습니까? 아주 따뜻하며 포근한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제일 많이 알려진 곡 중 하나인 헨델 메시아의 할렐루야인데요. 작곡가 헨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방송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려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1741년 곤경에 빠진 헨델에게 영국의 도시인 더블린으로부터 자선 음악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 제안은 헨델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며 음악 역사상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 대작품은 오페라 작곡가로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파산 실패를 만회하며 오라토리오 작곡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오페라에 비해 종교적 주제에 의한 오라토리오는 성악음악극으로 무대의 제작비에 부담을 줄이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오케스트라 서곡으로 시작하여 아리아, 중창, 독백인 레시타티보, 합창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원래는 2시간 정도의 대곡이지만 오늘은 그중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입니다. 매우 뛰어난 합창곡으로 영국 초연 당시 국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의 장엄한 합창곡의 감동으로 놀라 벌떡 일어났다 하여 오늘날에도 할렐루야 합창 연주 때는 청중 모두 기립하며 감상하는 전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헨델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안드레 리우가 지휘하는 요한 스트라스 오케스트라와 할렘 가스펠 콰이어의 연주로 3분 26초간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진한 감동의 곡 헨델의 할렐루야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베이토벤 9번 교향곡의 사악장인 합창교향곡인데요. 환희의 손가락이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합창교향곡은 베이토벤이 청년 때부터 평소 괴테와 실러를 존경하여 실러가 사랑, 평화, 기쁨을 테마로 쓴 환희 송가 시에 작곡을 하여 1824년에 완성된 무려 30년이 넘게 걸린 대작입니다. 1824년 초연이 끝난 뒤 청중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이미 기머거리가 된 베토벤은 소리를 듣지 못하여 알토 독창자가 베토벤의 옷소매를 당겨서 청중에게 담례했습니다. 얼마나 열광적 박수였는지 당시 비엔나에서는 궁정에 대한 갈채마저 3회로 제한했었는데 베토벤에 대한 5번의 갈채 때는 경찰관이 이것을 제지할 정도였다니 그 감동을 짐작하고도 남겠지요. 저도 이 곡을 수차례 연주했지만 할 때마다 감동과 감격은 항상 마음이 벅찬 것 같아요. 베토벤 심포니 9번의 마지막 악장 환희송가는 그야말로 사랑, 기쁨, 평화의 내용 때문에 매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연주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오케스트라와 합창 수백 명이 연주를 하는 대형 음악회이기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연주입니다. 많은 좋은 연주가 있었지만 동서독이 통일된 직후 베를린에서 연주했던 환희의 송가는 더욱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평양에서 이 곡을 연주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정명훈이 지휘하는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25분간 감상하시며 새해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사랑, 기쁨, 화합,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며 행복한 성탄절 되시고 기쁘신 새해 되시길 빕니다. 크리스마스 음악 특집 방송 진행의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엽이었습니다. 샬롬.
funkeln, Tochter aus Elysium. Ihre Tri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Meine Zauber binden nieder, was die Mode streng betrit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Nicht sei mein Name,
der Tochter aus Elysium.